흉채의 염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람 염색, 그람 스테인의 원리. 그람 염색은 세균의 세포벽의 물리적 구조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은 알코올에 의해 탈수되어 세포막의 미세한 구멍들이 밀착되어서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요오드 복합체의 투과를 막기 때문에 실험 결과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그람 염색 음성균에서는 이 복합체가 알코올에 의해 추출되기 때문에 후 염색액의 색을 띠게 됩니다. 그람 염색액의 조제법, 후커의 변법, A 액, 크리스탈 바이올렛 액, 제1액, 제1액과 제2액을 각각 조제한 후 혼합한다. 제1액은 크리스탈 바이올렛 2g과 순 알코올 20ml, 그리고 제2액은 옥살산 암모늄 옥살레이트 0.8g과 증류소 80g, 80ml 각각을 조제해 혼합합니다. B액, 루골액을 사용 직전에 만듭니다. KL 2g, 요오드 1g, 증류소 80ml, C액, 사프라닌액 2.5% 사프라닌 알코올액인데요. 사프라닌 2.5g, 알코올 100ml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2. 실험 기구 및 시약, 백금이, 시험관, 슬라이드 글라스, 알코올 램프, 그리고 크리스탈 바이올렛, 루골액, 95% 알코올, 2.5% 사프라닌 알코올액, 현미경, 효모, 세균이 되겠습니다. 3. 실험 방법. 1. 도말. 백금이로 소량의 균을 취해 슬라이드 글라스에 떨어뜨린다. 2. 자연 건조시킨다. 3. 불꽃. 알코올 램프 불꽃으로 고정시킨다. 4. 1차 염색. 크리스탈 바이올렛 액을 1분간 염색시키고요. 5. 뒷면을 수세한다. 물기를 제거하고요. 6. 2차 염색. 루골액 1분간 하고요. 7. 뒷면을 수세한다. 물기를 제거하고요. 8. 95% 알코올에서 30초 동안 슬라이드를 움직인다. 9. 뒷면을 수세한다. 10. 불꽃 알코올 램프로 고정시킨다. 11. 3차 염색. 2.5% 사프라닌 알코올액 10초 동안 하고요. 12. 뒷면을 수세한다. 13. 자연 건조 또는 불꽃으로 건조한다. 14. 검경한다. 15. 그람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아본다. 그람 양성인 경우 짙은 자색을 띠고요. 그람 음성인 경우는 연 분홍빛을 띠게 됩니다. 그람 염색. 그람 염색은 세균의 감별에 이용되는 중요한 염색법이 하나입니다. 1884년 덴마크의 의사 후커 그램이 고안한 특수 염색법입니다. 표본을 아닐린수 겐티아나 자액으로 물들여서 요오드, 요오드와 칼륨액으로 처리한 다음 순에탄올로 씻으면 조직은 탈색되지만 균은 탈색되지 않고 농자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후 여러 가지 균종이 발견되자 그 속에는 조직과 마찬가지로 에탄올 세정에 의해 탈색되는 균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탈색되는 균은 그람 음성균, 탈색되지 않는 균을 그람 양성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람 염색법의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세균의 분류에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음성 양성균은 화학요법제의 감수성도 다르고 균의 증식에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 물리화학적 자극에 대한 반응, 생산하는 독소, 병변 등각 방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람 염색법의 의의는 중대하였습니다. 그람 양성균, 그람 포지티브 바실러스, 그람 양성 염색 결과 반응이 양성인 세균입니다. 유기용매로 인해 그람 양성균은 요오드가 존재하기 전에 염색된 색소가 녹아나지 않고 짙은 자주색이나 암자색을 나타냅니다. 위액, 소화효소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요. 페니실린에 대한 감수성이 크며 균종에 따라 특유한 체외 독소를 산출하는 등의 많은 공통적인 생물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색소나 약재에 대한 감수성이 높으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을 필요로 합니다. 생산하는 독소는 균 체외 독소로 독작용은 특히 균종은 강력하나 가열하면 파괴되기 쉽습니다. 또 독소는 생체 내에서 항원성이 높고 생긴 항체는 독소와 결합하여 그 독성을 중화하는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밖에 외독소에 포르말린을 적용시키면 독성만 없어지고 그 항원체만 남음으로 면역원으로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균의 종류에는 포도구균, 연쇄구균, 폐렴균, 나균, 디프테리아균, 파상풍균, 탄저균, 방성균 등이 있습니다. 그람 음성균, 그람 네거티브 바실러스. 그람 음성균은 전 염색액이 유기용매에 녹은 다음에 염색에 쓴 색소에 염색되므로 염색 결과 후 염색액의 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소화효소와 라이소자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페니실린의 작용을 받기 힘들며 전형적인 균 체외 독소를 산출하지 않는 등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트리페닐 메탄겔 색소나 아크릴 리플 라빈 색소의 저항력이 강하고 계면 활성제나 아니온성 세제에도 내성이 강합니다. 또 생존에 필요한 영양 요구도 간단하며 단순한 구성의 배지에도 잘하며 그것이 내는 독소는 균체 내의 독소로서 가열에 의해서도 잘 파괴되지 않으며 균체 항원의 주체가 되지만 면역 원성은 약합니다. 균의 종류로는 살모넬라균, 이질균, 티푸스균, 대장균, 콜레라균, 페스트균, 임균, 수막염균, 스피로헤타 등이 있습니다.